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긴급 생방송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1월 27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 이후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익명 관계자를 통해서 비공식적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익명 관계자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인된 보도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은 쓴 적이 없고 이것은 국가에 귀속돼서 관리될 것이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다. 불법 몰카 촬영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공작이란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이 서울의 소리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또 당사자로 지목된 최재형 목사의 입장도 함께 듣고 관련돼서 여러 분석들을 함께할 또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이 방송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뭐 본격적인 얘기하기 이전에 11월 27일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 이후에 지금 뭐 많은 국민들도 우리 백 대표께서 만나셨을 거고 현재도 용산 인근에서 예. 집회도 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도 또 건강 문제가 한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부를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특정 보도가 두 달이 채 아직 안 됐죠. 그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특정 보도 이후에 그 저는 많은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 중대한 영부인의 선물 쉽게 말하면 뇌물도 될 수 있는 사건에 예. 대해서 엄청난 보도를 쏟아낼 줄 알고 우리는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우리는 보도만 해주면 알아서 언론들이 해주겠지. 또 이걸 해주면 뭐 사법기관에서 또 국회에서 해주겠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40여일간 예. 그 김건희 윤석열 관저 앞에서 예. 그 엄동설한 추해 농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집회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예. 그리고 오죽하면 저희가 위신 기자 회견을 했겠어요. 최근에 하셨죠? 예, 얼마나 예.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요즘에 김건희 명품을 검색해서 나오는 네이버에서 예. 예. 문화일보나 이런 어떤 우리가 보수 언론을 넘어선 극우 언론, 수구 언론이라는 언론들 또 댓글을 가보면 딱 여론조사와 봤더라. 댓글이 한 70%는 그쪽의 어떤 김건희 측의 잘못을 지적하고 한 30%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한동훈이나 또 뭐 윤재옥 같은 사람이 했던 몰카 공작이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소리가 공식 입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대표잖아요, 제가. 예, 예. 명목상 대표로서 공식 입장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예. 제가 이 자리에 출연한 겁니다. 예. 안부를 좀 전해주셨고 예, 심지어 예. 이 보수 성향의 언론들의 댓글 여론마저 그러니까 가방을 받은 거 아니냐, 잘못은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까지 확인을 좀 해주셨고 집회 활동 이어가고 계신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인근에서 또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최재형 목사께서도 최근에 거리 활동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정식으로 사과 내지는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거리 투쟁 아니라 관저라도 예. 담을 뛰어넘어서라도 네. 예, 사과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예, 담을 뛰어넘는다는 의지까지 보이셨고 거리에서 이제 투사가 되어가고 계신 최재형 목사님 뭐 관련 방송도 이곳에서 여러 번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세현 소장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그
오늘 굉장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다리를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좀 비가 약간 조금 내렸는데 예. 그 빗길에 좀 미끄러졌어요. 선거운동을 하다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양호실을 한다.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예. 일단 좀 치료를 받고 이제 반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목발을 짚고 왔는데 제가 목발을 짚고 오니 그 많은 PD분들께서 예. 혹시 천공의 저주 때문이냐 이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예. 예. 저도 막 가슴이 주어 짜질 때는 누가 이 저주의 칼침을 놓나 싶어가지고 요즘에 다 같은 그런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방송 이어가기 전에 간단한 안부를 좀 여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명품백 수수에 관한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이기도 하고 익명 관계자 발 소스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희가 일단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좀 만나보시죠.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여사 선친과 인연을 앞세워서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가에 귀속돼 관리되고 보관된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내놨습니다. 뭐 물론 실명 관계자가 아니라 익명 관계자의 인터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재형 목사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이 입장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사실관계 확인도 정확치가 않고요. 예. 뭐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처음에 인사를 나누자마자 저는 오히려 해외 교포라든지 외국인들이 국내 거주할 때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예. 이제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는데 저는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한 달에 이제 몇십만 원씩 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먼저 지적을 했어요. 만나자 저 이렇게 서로 접촉하자마자 예. 그랬지 뭐 무슨 선친을 내세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서 의료보험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굉장히 부과를 많이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대선 기간에 그거에 대한 거 지적하고 고양이 같은 얘기는 나왔지만 선친 얘기는 나중에 차츰차츰 나온 거고 예. 그걸 앞세워가지고 무슨 접근을 하기는 뭘 접근합니까. 난 대북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에 관한 조언과 자문, 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메인이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최재형 목사께서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 초심 대표께서도 이 대통령실 입장 보고 나서 일단 어떤 느낌이셨는지? 뭐 제가 이걸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이 명품 보도 이후에 한번 대통령실에서 북한 공작금 해서 우리가 이미 고발을 했고 예, 예. 두 번째 이제 선물 창고가 있다. 예, 예. 두 번째 반응 나오고 이제 한 달이 넘도록 입을 다물고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김건희 씨를 가택 연금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무척 지금 답답하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분 일고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자들이 명함을 돌리러 가면 예. 명함을 돌릴 수가 없대요. 진짜 뇌물 받았어, 명품 받았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사과 안 하면 당에서라도 사과하자 이런 얘기 나도는 상황에서 제가 화가 나는 건 정치 공작이다. 예.
쉽게 말해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정치인과 전혀 무관하다. 예.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고 이게 MBC에서 보도되는 줄 알았지 서울의 소리 할 줄은 몰랐어요. 11월 초까지만 해도. 예예. MBC가 언제 보도되냐. 9월부터 나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정치 공작이다. 내가 그렇다고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예. 다음 대선에 후보로 나갈 것도 아닌데 예. 무슨 정치하고 관련이 있냐. 한번 대통령실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다. 예. 두 번째 불법 촬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최 목사님이 말씀할 거지만 위장 잠입 취지였다. 이 촬영이 아니었다면 이게 촬영을 안 하고 최 목사님이 말로 듣고 녹취만 해가지고 왔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리발을 지금 열 자는 내밀었을 텐데. 예. 그렇죠? 그거 거짜는 수다. 뭐 있냐. 그런데 지금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위대한 촬영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또 기가 막힌 건요. 예, 국가가 관리한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건 공식적인 대통령에서 받은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자기 개인 사무실에서 취재형 목사는 선물이라 하더라도 많은 뇌물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것도 저기 경호처를 통해서 예. 경호처를 통해 들어갔는데 아니 대통령 부인이 받은 뇌물을 국가가 관리하냐. 국가가 뇌물을 관리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한 게 뇌물을 국가가 관리한다. 그다음 창고가 있다. 뇌물 창고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당장이라도 일어나 쫓아가고 싶어요. 어떤 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이 성질이 급한 버럭 초심은 정말 참을 수 없이 분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에서라도 좀 단단히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예. 욕은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분노하고 정치 공작, 불법 촬영, 국가 관리, 예. 뇌물인가 선물 창고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층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화가 또 많이 나신 것 같고요. 예. 대구시장의 어느 아주머니가 예. 충격적인 인터뷰를 해서 우리를 모든 국민을 놀라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새누리당 찍겠습니다라고 인터뷰한 게 유명한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런 장면이 방송에 네,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뉴라이트 정신, 정 이런 게 이제 혼합된 건데 뭐냐면 학연,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동네에 사는 세탁소집 둘째 아들이 출마하는데 그거 당이나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정으로 찍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이런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본질을 고향 후배고 선친을 뭐 우리 큰형님하고 아는 관계고 내가 어렸을 때 그 약국을 드나들고 이런 거를 떠나서 예. 저는 그런 정을 의로 승화시킨 사람이죠. 저는 정을 의로 승화시켰지 정을 그냥 그렇게 어떤 그런 식으로 예. 제가 하진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저야말로 뭐 김건희 여사 잘 알고 지내면 뭐 좋죠.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제가 아무리 선물을 준다 해도 카톡으로 선물을 보냈을 때는 분명히 목사님 이럴 거면은 저 만나지 말아주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꼭 저를 만나려면 두고 오십시오. 이게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고 공직자 아내의 모습이고 또 영부인의 모습인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적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예. 또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명품을 했고 또 명품과 명품 사이에 또 내가 네 가지 선물을 두 번에 걸쳐서 경호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놀래가지고 예예. 책과 고급 양주 또 불키는 램프와 배상 명가주라는 술을 불시에 들려가지고 그 경호 시스템을 체크했더니 그것도 다 접수가 되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이러쿵저러쿵 장강설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예. 깨끗이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지금 시원찮은 마당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고향 선친을 앞세워서 접근을 했다느니 몰카를 의도적으로 찍었다느니 의도적으로 찍었으면 1차 접견 때도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게 또 필요했고 아까 또 그 네. 백은종 대표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소리만 음성만 녹음해서는 이게 절대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의도를 갖고 촬영했다라든지 이 불법 촬영이라는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두 분 다 반박을 해주셨는데요. 임세현 소장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게 사실은 선물 창고가 따로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었을 때부터 저희가 주로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되는 선물은 국가에 귀속 보관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임세현 소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보통 대통령실에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뭐 선물들은 국가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 기록이 되죠. 네.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누가 왜 줬고 이게 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하는 등. 그런데 지금같이 예. 이런 디올백처럼 소위 말하면 이제 쇼핑 그 고가의 쇼핑물 그리고 뭔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품들은 거의 선물로 공식적인 절차로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전 정부에서 이런 디올백 같은 선물을 예. 예를 들어 김정수 여사에게 드리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청와대에다 의뢰를 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당연히 반품 사유예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국가 기속되고 관리된다라는 건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그림이라던가 예. 뭐 책이라던가 뭐 예. 이런 서예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정말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가 마치 떠날 때는 그것도 본인들이 사적으로 안 가져가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미 카톡으로 개인에게 개인 김건희 씨에게 이걸 들고 가겠으니 만나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하고 예. 그거를 수락해서 어쩌면 약간 절차를 통해 들어간 것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국가가 기속되고 관리되고 보관된다. 예. 그 명단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공식적인 만남처럼 지금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으니까 네. 명단도 내놔야 되고 네. 그 공식적인 그 문서, 공문서예요 이거는 그 국가가 기속돼서 관리되고 보관된다 그거는 예. 공공물품이고 공공문서니까 이거는 국회 운영위에서 따져 물어서 그 관리되고 있는 그 명단들 달라 예.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죠 그게 당연히 이제 예, 제가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는데 예, 예. 네, 지금 최재형 목사님이 이제 그 명품 샤넬하고 디올을 준 건 두 번이잖아요. 예. 만나서 주고 당시에 또 만나지 않고 준 술들도 있어요. 두 번.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예, 선물을 어떻게 전달할 거니까 그쪽에서 경비한테 맡겨라. 이게 정말 그 대통령 당선자나 대통령 부인이 아니 선물을 가주면 그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경비한테 그러니까 아크로스피타 경비가 뇌물 창고가 됐다.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네. 아니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되실 것 같아요. 잘못하시고. 말 더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좀 조금만 바로 짚어드릴게요. 비슷하긴 한데 네. 일단은 한 번 선물이 들어갔잖아요. 예. 샤넬 화장품 세트가 들어가고 나서는 저는 그때부터는 사실 멘붕 상태가 왔어요.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니겠지 우리 여사님이 한 번의 실수겠지라고 생각해서 한 번 취임 100일을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그때가 8월 1일 날이었습니다. 여름 휴가가 8월 1일 날인데 장마 때문에 휴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냥 휴가를 보낸 걸로 뉴스에 보도가 났고 저는 휴가를 간다는 뉴스 보도를 듣고 일주일 전에 23일 날입니다. 7월 23일 날 휴가를 가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 읽으시라고 네. 책 8권과 3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비서에게도 여사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네. 불시에 들려봤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여사가 외부 일정 중이었어요. 커버너 컨텐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비서 한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가져왔는데 두고 갈까요? 가져갈까 했더니
옆에 사복 형사들을 복도를 지키는 경호원들을 바꿔주더라고요. 아니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 바꾸니까 그 사람들도 뭐라고 비서들하고 통화하더니 다시 또 나를 바꿔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사복 경찰들을 따라서 올라가서 검색대에서 그 내가 가져온 물건을 검색을 마치고 접수해라 보관하라 이렇게 오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것도 내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안 나갔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아,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접수처 이 장부도 있었어요. 거기 커머너 컨텐츠 아크로비스타 그 입주민들이 이제 사는 그 현관에 그게 검색대가 설치됐으니까 장부에 내 뭐 적고 제 신상도 적고 이래가지고 접수를 하고 왔는데 하, 또 설마 또 이것도 하나의 실수겠지 즉흥적으로 가니까 그랬는데 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해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배상 명가주라는 술 한 병과 램프 불을 켜는 램프 있잖아요. 가시 있는 거를 동묘 시장에서 새 거를 사다가 이렇게 카드까지 썼습니다. 취임 100일을 축하한다. 그러나 국정이 어둡다. 밝은 국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제 램프를 자그마한 걸 선물했는데 그거를 역시 또 이번에도 비서한테 연락을 안 하고 여사한테도 연락 안 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갔는데 그때는 내가 또 요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번 체험했으니까 경호 시스템은 그때는 내가 그냥 빵가게 앞에 일반 상가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 비서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경비 아저씨한테 맡기고 갈 테니까 찾아가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거기 맡겨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찾아갔다는 연락도 내가 비서한테 받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디올 핸드백에 그 다음에 들어간 겁니다. 9월 달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경호 시스템도 무너졌고 이 부속실 역할을 하는 이런 기존의 대통령 부속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능이 근접을 하지 못하고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심각하다고 여겼던 거고 그래서 국정을 더 잘하시라고 제가 철퇴를 가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촬영을 하고 그것으로 경각심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순수한 마음이 예. 예, 예. 아니 진짜 방명록에 너무... 근데 이름도 적고 네. 그리고 뭐 기존에 크게 보도가 됐던 그런 어떤 고가의 선물 말고도 기타 다른 선물들이 이미 다 전달이 됐고 심지어 어떤 선물은 비서한테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카톡까지 받았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럼 그 선물도 다 쓰지 않고 그 선물 창고나 보관 창고라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유 술은 되는 다 먹었겠, 겁니까? 술은 다 마셨겠지. 아니, 다시 똑같은 거 사다 놓으면 되지요, 그게. 아니 술은 그거 일련 번호가 있어가지고 아, 뭐, 무슨 아니 디올백도 일련 번호가 있고 화장품도 일련 번호가 있고 그 술도 그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내가 건넸던 사진이기 때문에 기록해놨어요 그거 술. 사진이 윤석열 있잖아요. 대통령이 술 좋아하니까 먹고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시리얼 넘버가 있다니까 고급 양주. 아, 시리얼 넘버도 위조가 가능하죠. 대통령실에서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아니 근데 이게 뭐 보관 창고에 국가가 관리하고 기속되고 뭐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 경비실에서 막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기속하고 관리하는 문품은 마치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예. 저희 뭐 시어머니가 와서 야 경비실 김치 맡겨놨으니까 그거 찾아가라. 이런 수준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국가 물품 관리되는 그러니까 수준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전기 제품을 맡겨봤는가 하면 그 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요. 또 위험한 폭발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 여과 장치 없이 잘 받았다고 연락이 비서한테 왔어요. 그 온 음성도 내가 녹음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부연하자면 예.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거기 사저에 그 사시는 동안 설치됐던 검색대 있지 않습니까? 예. 검색대가 설치됐다는 거는 거기 도착하는 우편물, 소포, 택배 저같이 인편으로 갖다주는 선물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독극물 검사나 폭발물 검사 같은 것을 해야 이제
현직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사저니까 예. 그런 설치는 마땅하다고 보지만 거기 장부가 있었으니까 그 장부가 고스란히 지금 있을 겁니다. 예. 행정적으로. 예. 네, 네. 그러면 뭐 저희가 좀 내용을 잠깐 한마디만 네. 대통령실에 예. 공식 예. 우리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건희 여사님이 뇌물을 받는 누트가 얼마나 되냐, 몇 군데나 되냐, 경비원 아저씨. 또 저기 정문에 거기 경호차 들어갔는데. 또 저기 그 아크로비스터 다 그 사무실. 예. 그게 또 뭐 어디 그게 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뇌물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데가 있냐. 예. 아, 과연 대통령실한테 질문합니다. 김건희 씨의 뇌물을 받은 누토가 몇 군데나 되는지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뇌물 창고도 뭐 함께 그 공개하라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금 백은종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 어떤 목록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개하고 더불어 정리하자면 만난 사람들에 대한 명단까지 아까 임세현 소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명단이 있다면 공개해야 된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반환 창고가 있다. 예. 혹은 반품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당선자 시절에 받았던 선물 따로 분류해야 되고 취임 이후에 받은 선물 따로 분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로 간 이후에 받은 선물 따로 분류를 해서 돌려주는 행정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 이사장을 지낸 장종현 박사로부터 고급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고급 분재를 한남동 관저로 간 7월 23일 날 그것이 트럭에 실려서 전달이 된 것이 뉴탐사에 의해서 작년 연초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에서 받은 것 따로 예. 서초동 관저에서 받은 것 따로 당선자 신분 시절에 받은 것 따로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만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시절에 받았던 그 자리에서 받았던 선물들도 유효기간과 이 뭐라 그러죠? 공소시효라 그러나요? 그것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도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예. 그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 창고에 뭐 순서별로 무슨 선입선출 무슨 물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관해놓고 또 반환해야 되는데 왜 받아요? 그럴 거면? 이 어렵게 프로세스를 그냥 안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려주려고 날짜 계산해서 이거 미리 받은 거 예를 들어 시기 검찰총장 시기 뭐 임기 전 시기 임기 후 시기 이것까지 구분해서 순서대로 돌려주는 이 절차를 왜 공적인 세금을 줘서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안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만 대통령실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 리투아니아 백화점 갔을 때도 그게 삐끼한테 걸려가지고 호객행위라는 호객행위에 걸려가지고 당했다. 갔다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건 말이 안 되고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언론과 국민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더 호미로 막을 거 가려로 막는 누를 범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백은종 대표님. 이제 국가에 귀속시켜서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에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목사님도 말씀했듯이 중앙지검장 이전에 또 양객대 검사와 동거할 때부터 이 검사들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협찬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끊었어야죠. 마약을 끊듯이 무척 어려울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탐욕은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기보다 어려웠겠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딱 끊고 부당한 선물을 받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청탁금지법과 뇌물질을 피하는 길인데 뭐 샤넬 화장품 받고 덥석 받고 디올백 덥석 받고 양주는 또 경비 아저씨한테 백사 받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 들려주잖아요. 단 하나도 놓치지 이 대통령실한테 다시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뇌물성 선물들을 국가가 관리한다고 발표하는 게 저는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격이 추락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이런 발표를 보고 대한민국을 아, 저 나라는 뇌물도 관리해주네. 뭐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저 아프리카에 이런 나라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보관 창고나 뇌물 창고가 있다면 빨리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한테 공격이 부끄러우면 서울의 소리한테라도 비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면 아 있더라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김건희 씨의 한 사람의 일탈로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은 좌지우지하는 건 분명하고 대통령실의 모든 멘트는 김건희 씨 입에서 김건희 씨 머릿속에서 김건희 씨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법에 처벌을 받는 길을 택하는 게 그래도 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좀 나은 삶이 될 거라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제가 딱 두 번을 갔잖아요. 제가 두 번 접견을 해서 두 번째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대기실이 없어서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 다음 접견자들도 선물을 사람은 두 명인데 선물은 쇼핑백을 세 개를 들고 그렇게 제 다음으로 들어간 것만 봐도 이게 한 그 오후에 한 타임만 내가 이렇게 체킹이 된 건데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그날 단 한 번뿐이요. 였겠느냐라고 봤을 때 예.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줄줄이 받으면서 창고가 필요할 수는 있긴 하겠네요. 예. 그렇죠. 말처럼. 저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반환 창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마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거 다 일단은 회수 작업을 이 사건 이후로 했을 거고 그러나 이미 쓴 거라든지 소모가 됐다든지 한 거는 그냥 또 자기들 어떤 이머전시로 그냥 이렇게 또 뭔가 대처를 했을 거고 반환창고는 분명히 있다고 봐집니다 저는. 예. 그 뭐 세 분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 가방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좀 해라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국민의힘. 에서 이제 늦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나왔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입장을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돌아올 텐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 변화된 기류가 좀 감지가 되는데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를 해라. 사과를 그리고 하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힘 영입인사인 이수정 교수의 경우에는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이런 입장이었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현재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뭔가 좀 변화의 기류가 좀 느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무리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뭐 공작이다 몰카 뭐 기획이다 정치적 수다다 해도 그냥 화면에 나오잖아요. 예. 딱 받고 아유 뭐 이런 걸 또 사오세요 뭐 이런 거죠. 그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도 못하고 어떻게 쉴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른바. 예. 그런데 총선 치러야 되고 국민적인 여론은 대다수 뭐 70% 80%까지 나온 데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게 인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도 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죠.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요.
이 문제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뭐 사과도 안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 이건 법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사과하면 그러면 없어집니까? 이 죄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례가 생긴 거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언제든지 뇌물을 받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 되면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사과, 이제 합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네. 안 받고? 네. 아.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에요? 예. 그 우리 최정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어쨌든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국민의힘 뭐 주류라고 표현하기에는 김경률, 이수정, 하태경 이분들은 주류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여권 쪽에서 이런 변화되는 입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수정 씨가 웬일이요? 이게 뭐 이 뭐 처음에는 디올백이 네. 뭐 가짜일 수다라고 뭐 이렇게 쉴드 치신 분이 어떻게 또 이런 말을 다 합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살짝 거두는 듯 하면서. 더 얄밉네요, 아주 그냥. 예, 이게 이런 분들 급으로는 안 되고 예. 적어도 한동훈 그리고 그 위원들 비대위원들 중진들이 한데 모여서 정식으로 예. 이게 각계전투로 너도 나도 한마디씩 툭툭 던질 게 아니라 예. 어디 이렇게 쓸데없이 질서 없이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까? 한동훈이가 딱 정식으로 예. 비대위원들 다 모아놓고 국민들한테 정말 무릎 꿇고 그거 잘하잖아 무릎 꿇고 딱 그냥 아주 뭐 이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뭐 세배하고 막 이런 거 그렇게 해도 지금 이게 표에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 예예.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이게 뭐 열릴까 말까인데 어디 이렇게 별 저기 쓰잘데기 없고 저기 뭐 파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쉴드 치고 하는 거 별로 보기도 안 좋고요. 예. 예. 오히려 진정성이 더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통해서 푹푹 이렇게 던지는 게 더 안 좋아요. 예. 예. 더더군다나 이 김경률, 이수정,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어디 뭐 대구 TK나 부산 경남을 나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험지를 나가시는 분이어서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어서 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자 어찌됐든 우리 저희 초심 대표께서는 사과하면 끝입니까 이게? 뭐 정치에서는 사과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법적 처벌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과를 잘 안 하잖아요. 인정하는 거니까요. 인정하면은 바로 감옥 가라 이거니까 저는 사과하는 걸 뭐 제가 법적으로 사과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서울시가 긴급히 사과 저지 대책위를 꾸릴 수도 없는 거라 사과는 하든 말든 관련이 없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의 내부가 지금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그래도 사과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예, 도덕적으로 책임질 문제라면 사과에서 끝나지만 이건 뇌물성이고 습관성입니다 이건. 예. 그리고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우리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사과로 끝날 거 아니다. 예. 저는 보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긴 사람을 사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지금 5만 한 5천 명 저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네.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김건희 씨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고발했으니까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예, 그리고 한동훈과 윤재옥이 예. 원내대표 뭐 이 사람이 예, 예. 자, 이 사람이 예. 뭐 정치공작 몰카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그 김건희를 수사를 의뢰해라. 우리가 고발해도 수사를 놨는데 예. 대통령실은 김건희 수사를 즉각 의뢰하라. 서울의 예.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 김 목사님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서울의 공식 입장은 즉각 수사를 의뢰하라. 이걸로 예.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공식 요청 사항이라고 저희가 듣고요. 예. 지금 최근에 그 전국을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지 쌍특검이라고 부르는 이 특검은 대통령으로 해서 이제 거부가 된 것이고 김건희 여사 명품수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백은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수사 의뢰라는 부분은 요청사항이긴 한데 뭐 대통령실에서 과연 수사 의뢰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의뢰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임 선생님?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만한 질문을 제가 네. 던져서 죄송합니다. 네,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아까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정확한 명칭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예, 예. 예, 그건 이제 한 도이치에서 항의와 독일에서 항의한다니까요. 독일이 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고 그러한 수사 의지가 있고 이런 우리 국민적인 상식의 납득을 하는 일들을 했다면 거부권을 행사 애초에 안 했겠죠. 예. 그 전에 지금 또 굉장히 희대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니 특검이 처리가 되고 그걸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건데 그게 사실 본인의 가족에 대한 문제니까 이해 충돌이에요. 그럼 본인 권력 남용인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건 또 국민들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만큼 희대의 비상식적인 일들을 계속 CG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비상식적인 일들도 이제는 이상한가 이게?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지경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그 선진국이고 떠오르는 국가인데 이제는 14억 인구의 이제 인도, 그다음 또 베트남에서도 이 김건희 씨 관련한 기사가 이제 줄줄 또 나옵니다. 이제 외신에서부터 다루지기 시작해요. 예. 심지어 인도에서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닮은 영부인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 조작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학력 조작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디올백 사건 등등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14억 인구에게는 일단 알려졌어요. 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 말이 앙뚜아네트가 비교가 되는 걸 봤으면 예. 우리나라 물건과 뭐 똑같은 비슷한 품질의 다른 나라 물건이 있다면 아, 저 나라 국가는 맞다 대통령 배우자가 막 이런 일도 했지라는 생각 들면 우리 무역이 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우리나라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세 분 말씀하실 때 중간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의 입장도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좀 만나보실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자별로 보면 12월 19일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월 18일부터는 좀 입장이 달라집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19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직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마치 반영하는 듯한 이 반응은 윤재욱 원내대표인데요. 명품백 사건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를 야기한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와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신분을 이용해 접근한 정치 공작이고 몰카 공작이다. 이런 입장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보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 좀 뭐랄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임 소장님.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피해 실드를 쳤는데 예. 지금은 도저히 이제 국민의 여론과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 대통령실의 해명과 입장 때문에 도저히 이제 어쨌든 그 당의 대표로서 실드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도 많은 원성이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여론 청취한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과연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다고 질문을 더 하지 않지 않습니다. 예, 예.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돼요? 그 입장은 뭐예요? 들을 때까지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은 할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바뀐 입장을 보여야 그나마의 지금 체면을 또 당에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회를 한 거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예. 행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어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도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뭐 뒤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입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때 입장이 약간 바뀐 것에 대해 약간 상당 불쾌함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예. 김영란법에 의하면 이제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 사건으로. 예. 근데 사실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오히려 그 배우자의 남편 공직자는 공직자. 그 물품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이 사건을 적용하자면 예. 현직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지존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불소추 특권인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재직 기간 동안에 기소만 안 될 뿐이지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직 시에 우리 여기 부대변인으로 계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게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압수수색도 받아야 되고 예. 또 수사도 받아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로 이것건 말고도 이제 쌍특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두 분은 대통령 내에는 수사 대상이고 조사 대상이고 예. 특검 대상이고 모두 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지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드는 건 뭐 사실 저희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여당의 사실상의 대표이고 용산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임 소장이 잠깐 짚어준 내용을 저희가 좀 다뤄보자면 한동훈 위원장을 물러나라는 요구가 대통령실로부터 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친윤 복심으로 알려진 이용 의원이라는 분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쿠키뉴스발 보도를 공유를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보도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위원장의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논란에 실망했다.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 보도를 이용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요. 대통령실 관계자랑 또 통화를 한 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 한마디를 가지고 월시구나 잘됐다. 싸움이나 붙여보자라는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단단하다라는 얘기를 또 어떤 관계자나 합니다. 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한동훈 흔들기인 건지 아니면 용산과 국민의힘 간의 어떤 힘겨루기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심 대표님? 제가 볼 때는 권력은 양분할 수 없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인기 높았잖아요. 봉화에서. 그래가지고 해가 들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해서 2008년 9월부터 이제 박연자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김건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실 대통령이라 하지만 그건 김건희 이야기를 전적으로 대변해 주는 곳인데 예. 한동훈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인기가 좀 높아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예.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이걸 김건희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진즉부터 이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분명히 한동훈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한동훈이 김건희의 그 명품 뇌물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로 생각해야 된다 하니까 김건희로서는 얼마나 괘씸해요. 네. 내가 키워낸데 내 카톡도 여러 번 하고 검찰총장 때부터 내가 키워낸데 나가더니 말이야 벌써 나를 배신했냐. 이런 배신감도 들 건데 그래서 그 김건희 윤석열 복심 이용이 사과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건 김건희가 내뱉은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미의 얘기를 하니까 예. 바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내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특히나 지금 윤석열 지지 팬클럽하고 한동훈 지지 팬클럽에서 막 싸움도 하지 않아요. 김건희 사과해야 된다. 한동훈 팬클럽에서 그러면 윤석열 팬클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한동훈이 나가면 윤석열 연호는 안 하고 한동훈만 하니까 그걸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권력이 한동훈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위기감. 예. 권력 빼면 뭐 윤석열 김건희가 남을 거 뭐 있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있을 거고 이런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예.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에서 몰아내기 전에는 예. 이런 갈등은 계속 있을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어떤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국으로 가면 도대체 뭐가 유리한 건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진짜 실제 어떤 뭐랄까
시쳇말로 쇼가 아니라 정말 어떤 대립이라면 한동훈을 고립시키는 게 곧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 같거든요, 임세 소장님. 그냥 저는 그 둘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균열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또 일을 같이 했고 그 검찰에서 그리고 또 김건희 씨와도 한동훈 비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을 300번을 주고받을 만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실드를 치고 뭐 말도 안 되는 본인이 생각해도 상식적이고 납득적이지 않은 걸 막 실드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쉽게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잠시 보이는 갈등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김건희 씨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지 않네? 사과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네? 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지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알 거예요, 대통령실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전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냐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그냥 바보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대충 사과를 요구한 것처럼 보인 다음에 안 하고 뭉개고 있으면 언젠가 까먹겠지. 그리고 안 하고 있으면 까먹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또 국민들은 잊어버릴 게 없겠지. 라고 예.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닌가. 기본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 주세요. 총선이 눈앞에 없으면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총선이 눈앞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출마자들 많은 수백 명의 출마자들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일각에서 지금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대통령실 사과 안 하면 당에서 더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선거를 할 수 없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나 뭐 또 선거 때 대통령이 인기 없으면 대통령 탈당도 시키고 예. 그 허수아비를 갖다 패기도 했잖아요. 김영삼 허수아비를 이창희가 장충체육관에서 막 몽둥이로 패는 그런 것도 했잖아. 네. 권력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다. 죽느냐 자느냐 뺏기느냐 지키느냐지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건훈이라 그러죠. 보통 이게 한건훈 3인 한뭐 이제 윤건훈 네. 죄송합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을 이제 일심동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서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력해 주는 관계였지만 예. 일단 한동훈 씨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나가고 있고 너무 오버하고 있고 너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고 한동훈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측에서 뭔가 이제 노티스를 주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한동훈이라는 그 존재가 과연 우리 정치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본인도 정치란 무슨 뜻이 있어야지 무슨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예. 이미지 정치만 하고 팔로우 거느리고 팬카페 운영하고 막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 뭐 몰려오면 막 셀카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 이거 보고 아주 그냥 아 지금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모닥불이 저 앞인데 그 불나방 이제 모닥불에 당도할 불나방 같은 느낌? 그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 내가 볼 땐 뭐가 없어. 뭐가 없고 저 한순간에 저거는 안개처럼 걷혀질 거고 네 지금 뭐 예. 뭐 싸움이나 붙여보자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여당과 용산을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다. 이제 이 중앙일보 보도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익명 관계자이겠지만 지금의 사태를 좀 잠재우고 싶어하는 1인 정도로 볼 수 있고 어쨌든 권력 대 권력 간의 다툼으로 보여진다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도 지금 민심을 전해주고 예.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측에서 굉장히 한동훈을 경계하고 예. 좀 조심하고 저 친구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이제 뭔가 왜 우리가 좀 미션을 수행 안 하나?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뭐. 예. 어렵게 하지, 얘기하지 말고. 예,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1월 27일 명품,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보도라는 것의 본질은 사실 최재형 목사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 불법 촬영을 했다, 뭐 취재윤리 위반이다, 명품을 수술을 했다, 디올백을 받았다 아니다,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농단이 있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인사청탁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해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자기 눈앞에서 태연하게 인사청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명수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둘은 상의 끝에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는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인사 개입, 뭐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그냥 아내일 뿐인데 그냥 민간인인데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 아 이거 되게 저는 여기서 이제 아 취재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난해 9월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고 이때는 손목시계 몰카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던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뭐 여러 번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김 여사가 어떤 인사청탁을 받았는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완전히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화됐고 예. 사유화됐고 독점화돼서 그 누구도 대통령실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 누구도 김건희 여사를 그 앞에서는 숨도 못 쉴 정도의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이 다 자기 건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건데 그런 걸로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동, 뭐 인사권, 인사개입뿐만 아니라 이권개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사가 다 주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날 제가 목격한 전화도 예. 그냥 무슨 메모를 전달해 주는 그런 워딩이 아니라 예. 본인이 인사권자의 포지션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거에서 이제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경악을 하고 놀란 거지. 예. 그냥 무슨 뭐 속은 무슨 뭐 메모 전달하는 그런 정도에 내가 왜 문제를 삼겠습니까? 예. 어린애도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심각하다고 여겼던 거고. 예. 아, 이게 진짜 내가 당선되는 날 그토록 부탁을 했거든요. 예. 여사는 사회적 약자 돌보고 정말 사각지대를 돌보고 예. 그리고 소수자들 돌보고 그다음에 고아원을 이제 출소해서 이제 미성년자가 돼서 사회로 투입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잘 돌보고 예. 그런 거를 내가 당부를 했는데 딱 접견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의 영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영부인 노릇이 아니라 거의 대통령직 붕괴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본 거예요,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걸 프레덴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직 붕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붕괴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예. 그 고유한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이 붕괴가 돼가지고 예. 권력이 이혼화된 거죠. 삼혼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혼화가 된 겁니다. 영부인과 대통령이 예. 독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후보 시절도 우리가 뭐 녹취록을 통해서 잘 들었지만 내가 후보인데
또 내가 즉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도 예.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알 것 같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 일을 해보니까 그분의 어투나 말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실제로 본인이 그냥 이 모든 걸 힘을 써서 본인이 집권을 하고 대통령 남편 대통령을 앞세워서 본인이 다 이것을 국정을 이끌어간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이 몰라요. 국힘당도 모를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라고 여겼던 거고 예. 그걸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거죠. 예. 예. 최종 이, 예, 예. 네, 인사청탁도 예. 그런 거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목격한 그 장면에 따르자면 이 김건희 여사가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정도로 예. 그런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까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셨고 그 이후에 어찌됐든 그런 또 의혹들을 담아내려고 촬영까지 하게 된 계기라고 이미 일찍이 말씀 주셨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없는 사례라고 본 게 맞잖아요, 임세인 소장님. 그렇죠. 아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트남 언론, 인도 언론, 뭐 그 전에도 어디 언론, 외국 언론에서 굉장히 다뤄지고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로 다뤄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이런 비슷한 유의 촬영물이 공개됐다고 해볼게요. 예. 그럼 그때도 이게 몰카 공작이니 정치 기획이니 이런 얘기 나올 겁니까? 뇌물 받았던 그런 정황이 있는 영상이 그 영상에 저기 김건희 씨 말고 저기 김정숙 여사라고 해봐요. 아니면 예.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해봐요. 예. 그러면 그거 갖고 지금 이렇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 달 됐는데요. 잠깐 반짝 얘기 나오고 어느 순간 이 기사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 뇌리에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어?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그 개인에게 디올백 비싼 물품을 그 턱하니 받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걸 더 다른 물건을 주려고 한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게 너무 쉽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뭐 안간히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예. 국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지금 뭐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나오는 순간 디올백이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을 몰카 촬영을 다 세팅해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술, 담배를 하는 모습, 치킨을 뜯어먹은 손으로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의상을 매만지는 모습,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을 다 촬영하고 그랬는데 그때 최순실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영선 비서관이 핸드폰을 자기 옷에 닦으면서 최순실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이런 모습, 뭐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가 기밀 자료들을 직접 전해주는 장면에 찍혀서 예. 결국 그게 도화선이 돼서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졌고 또 김연철 YS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연철 씨가 그 국정농단 하는 것을 자기의 친한 친구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 씨가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김연철 씨도 구속이 되고 그게 이제 문제돼가지고 이제 YS도 굉장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 같은 목회자가 어떻게 이런 거를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언론이 레거시 미디어가 제 기능을 했다면 최고가 이런 차지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야 될 사회의 목탁의 기능을 해야 할 그런 언론들이 오늘날 정보 유통 업체 직원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언론은 고사하고 자기들 회사에 유익이 있으면 그 뭐 파헤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클릭 장사를 하고 예. 그 이런 어떤 뭐 이제 권력과 또 기업과 이런 언론이 또 유착을 하는 이런 카르텔 예. 이거를 깨지 못한 현 작금의 상황에서 서울의 소리와 제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런 것을 제보하고 보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도권 이런 정치권이나 제도권 이런 언론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자존심을 다 던지고 침묵을 깨고 이것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좀 받아다 보도하고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리를 파헤치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목사님께서 참 답답함을 토로를 해주셨고 우리 초심 대표께서 그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또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예, 저희 서울에서의 전략분석팀은 윤석열 당선 때부터 최재형 목사님의 이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국정에 깊이 관여해서 실질적인 대통령은 김건희 씨라는 제가 많은 그 발언들을 해서 영상도 많아요. 예. 저는 계속 이 얘기 왔는데 이건 사실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택연금 해서 지금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인사는 김건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저는요 우리도 취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사청탁을 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취재를 하는 중인데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인사청탁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아닌 자가 인사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김건희의 인사청탁 수사를 즉각 의뢰하라. 이게 저희 서울의 소리 공식 요청입니다. 아, 예. 예. 그 지금 최재형 목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받아서 백은종 대표께서 공식 입장을 또 밝혀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 시간 정도 넘어선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 관련해서 여러 준비한 영상들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은 이제 경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잠깐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보안 자체가 뚫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에 대한 내용 좀 보여주시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최 목사가 차고 온 손목시계를 풀러 보관함에 넣도록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간이 금속 탐지기로 방문객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는데도 금속 탐지기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신원 확인이 됐으면 제가 이제 몸수색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굉장히 깐깐하거나 치밀하게 몸수색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풀란 얘기가 없었나요? 그냥 일반 시계인 줄 알고 그냥 패스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최 목사는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찬 채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경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 내용도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최재형 목사님의 목소리로 이 당시의 상황을 좀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반 전자 손목시계입니다. 전자 손목시계에 이제 동영상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것을 저는 몰랐는데 이제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보니까 아주 그냥 심플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들은 사실 청와대 시절의 경호원 그대로입니다. 뭐 경호처장이나 1차장 이런 사람들만 갈리는 거지, 예. 체인지되는 거지.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거의 주 그 경호원들은 그대로 이제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인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 경호원들은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고 매뉴얼대로 했을 건데 그 매뉴얼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매뉴얼을 깨버리고. 그 경호 시스템에서 탈출을 한 거죠. 예. 그래야만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사인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공설공 예. 하지 않았을까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임센 소장은 청와대에 계셔봤으니까 이제 이런 보안 검색이나 경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비교가 되는지 잘 알 텐데요.
그렇죠.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 행정관을 만날 때도 기본적으로 그냥 바깥에 계신 분들도 미리 며칠 전에 사전 약속하고 개인정보 제공해야 되고 가서 딱 그 명단 확인하고 그 관련된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행정관 만날 때도요. 그냥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배우자 아닙니까? 이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 초기부터 얘기 드린 게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의 경호 시스템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근간에 무너뜨린 것은 실제로 김건희 씨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과 의지가 아니고서는 기존에 이런 질서를 무너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게 경호처 직원 같은 경우는 공채로 다 모집을 해요. 국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본인들은 그 근간을 무너뜨릴 권한이 없어요.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그 위에 큰 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 그 우리 목사님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집권 초반부터 이런 근간 자체가 아예 훼손됐다라고밖에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관저로 가기 전에 이제 저기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무 뭐 내지는 뭐 그 업무를 봤다고 손 친다고 하더라도 저기에서 저런 어떤 허술한 보안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경호처들은 뭐 일반 국가 공무원들인데 바뀐 사람은 경호처장 그렇죠. 그 위에 또 영부인 이렇게 있을 텐데 윗사람만 바뀐 그렇겠죠? 거. 근데 지금 초심 대표님 경호처장이 최근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처럼 그렇죠. 보여지는 영상이 등장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김영환 경호처장도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대로 있죠. 지금 저희가 심각한 거는 국정도 엉망이죠. 그렇죠. 뭐 전부 다 엉망이지만 경호와 보안도 계속 지금 엉망이다. 엉망진창이다. 뭐 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질서와 체계가 있는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방 이후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민주투사와 깨시민들의 노력이 윤석열, 아니 김건희의 권력 노름에 취한 부부 때문에 한동안 무너지고 있다. 일단 제대로 보안검색에 인한 대통령실 경호 책임자. 지금 경호처장은 지난번에 강성 의원 심지어 때리는 듯한 보인 영상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후배인가 선배인가 충암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채용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이 보도가 11월 27일 날 나갔을 때 그 당시에 뭐 일각에서는 국정원장이 경질됐다 이렇게 보도도 했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의 어떤 사적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경호처장은 아무런 지금 질책을 또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호처장을 당장 그 어떤 파면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서울의 소리 공식 입장은 윤석열은 김용관 경호처장을 경질하라. 파면해야 된다 말씀. 파면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놓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적극 지지하고요. 한 가지 더 보탤 말씀이 있다면 원래 김영현 씨는 대선 때 이재명 계열에 줄을 섰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걸 증언을 해준 분이 저한테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싹 이제 또 줄타기를 또 바꿔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이제 달라붙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 사건 이후로 얼마나 이제 경호처가 또 긴장을 하고 단도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데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강성희 의원 그거 하는 그 장면 아주 놀라운 기자가 곧 포착한 게 있는데 김어준 그 뉴스 공장에서 이게 특별 보도가 됐는데요. 그
김영현 씨가 직접 주먹을 내리치는 게 나왔어요. 아니, 당, 주먹은 아니고 단수. 아니 네. 단수가 됐든 네. 직접 내리치는 게 가격을 하는 장면이 온몸을 둬서 가격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경호원들이 달러붙어서 이제 그냥 벌떼같이 그냥 개돼지처럼 이제 잡아서 끌고 나갔는데 이런 아주 존재의 가벼움, 그 어떤 내공이 없고 어떤 전략이 없는 진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한번 흘끗 쳐다보고 그냥 가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이 경호처장 스톱 그만해 끌고 가지 마 이렇게 해야 올바른 대통령이지 개 끌듯이 그냥 버둥버둥 발버둥 치는 현직 국회의원을 끌고 나가는 걸 보고도 그냥 휙 지나가고 내내 희죽희죽하면서 연설이나 하고 이런 이 형편없는 이 경호처를 예. 이제 김영원 씨한테 맡길 수가 없고 제 건에서도 이미 뚫렸고 또 제가 볼 땐 금방 자를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 제목처럼 얼마나 많은 금품 수수, 선물 수수를 했겠습니까? 그걸 다 경호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스캔 받아서 알고 있고 검색대 통해서 알고 있고 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호처 함부로 경질했다가는 내부 고발자 생기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 사람도 어떤 경기를 못한다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있는 김건희가 인맥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인사를 한 사람들은 전부 김건희 씨의 지난 여름에 일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기 첫 해에 취임 첫 해에 네.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많다 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언론과 지적당해서 5-60명을 구조조정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잘릴 때 억울하니까 이 사람들도 막 쏟아놓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쏟아놓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윤 대통령이 퇴근 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술 먹으러 나갔다는 말 털어놓기도 했고 억울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잘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들이 많아야 이런 실체적 진실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기 예. 미주 한인신문에서 이번에 보도했는데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을 하는지 상세히 했는데 이제 직접 경찰 관계자들이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뭐 대통령 어떤 경호 관련이라 상세히는 못 쓰겠다고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자주 먹으러 다닌다. 12시 넘어서. 예.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이제 경호가 간략한 경호잖아. 비밀이 가니까. 예. 그래도 이제 뭐 군이라든지 경찰 이런 데서는 대기를 해야 되잖아. 예. 교통도 잡아줘야 예. 되니까. 애매한 사람들 고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네. 그 경찰 진급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정보 이런 데보다 경비 쪽에. 예.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하도 그러고 다녀서 고생을 시켰으니까 겨울에 덜덜덜덜 떨고 여름에는 인사 차원에서 용산경찰서 경비 쪽에 예. 또 다른데도 경비계 쪽 사람들이 승진을 많이 했다. 이거 국내 언론은 보도 안 했지만 그 미국 언론 썬데이 저널에서 보도해서 서울에서도 원본 올려놨는데 아니, 왜 윤석열이 지각을 하는 이유를 궁금하신 분은 서울에서리 가서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병공 기자가 출근을 체크했잖아요. 모두 42번을 체크했는데 네 번만 정상 출근이고 나머지는 불규칙한 출근이고 그다음에 네 번은 알 수 없음, 확인 불가 이렇게 지난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도 11시 네. 넘어서 출근한다고 우리 농성장 설치하는데 경찰들이 둘러싸고 난리를 그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하잖아요. 우리가 농성장 설치를. 근데 윤석열은 뭐 차라리 청와대에 있었으면 퇴근을 안 해도 박근혜는 출근도 안 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몰랐을 텐데 용산으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까지 지금 알게 되죠. 근데 윤석열이 저녁에 술 먹으러 가는 데가 그쪽 청와대 옛날 그 인근 종로 쪽이래. 예.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거는 경우에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공개 않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정보 공개하시는 거는 국가 원수 경우에 위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경호 이쪽 얘기하고 있다가 김용현 경호처장 얘기를 했는데요. 경호처장의
이번 전북 행사에 있었던 그 가격설은 당연히 경호처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네. 이 반론 설명드리고 국민의힘 가격설이 아니라 영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영상. 그쪽에서는 그 부인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민의힘 공식 입장도 언론과 카메라가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회의원을 폭행할 리 있겠느냐.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반론 정도 실어드리고요. 저희가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사과,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또 별개로 제2부속실 부활, 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요구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수정님? 애초에 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가 공식적인 그러니까 내조만 해야 할 거기 때문에 2부속실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내조만 하겠다는 분이 예. 각종 국정 이런 운영에 그러니까 관여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해외에 나가서는 비싼 무슨 멀티샵에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며 또 얼마 전에 나왔던 주가 조작 23억에 그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에 있는 수입을 올렸다라는 등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가의 그 명품 백을 받은 수수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속실 없앤 이유를 도대체 뭐예요? 어디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 부속실 만든다? 뭐 그렇다고 그 과거의 잘못들이 없어집니까? 예. 이 부속실 만든다 한들 뭐 저는 바뀔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자꾸 사과 얘기하시는데 사과가 아니라 예. 수사를 받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 대통령실이 아까 뭐 지각 얘기도 하셨는데 뭐 대놓고 뭐 11시 뭐 출근하고 뭐 한다잖아요 차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이 무게감과 역할과 얼마나 엄중함이 있다는 것을 아예 망각한 사람들 같아요. 그 대통령을 왜 한 겁니까? 본인들의 사리사욕 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술 먹고 밤늦게 술 먹고 늦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사리사욕 혹은 비싼 물건을 턱도 받아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막 제왕인 것처럼 아무 국정을 막 관여하는 사리사욕 이렇게 하고 이러려고 대통령 된 겁니까? 그럼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얼마나 또 씁쓸한 이야기인 게 우리 국민이 김건희 씨를 관련해서 뭐 별명을 막 많이 지어줬습니다. 예, 예.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이야기가 가레스찬 디올이랍니다. 지금 재밌잖아요. 근데 이 면에는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의 국민이자 지난 정부에서 공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 가레스찬 디올이라는 별명을 받습니까? 좀 국가적 망신이고 이거 정말 창피해야 되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실은 그 어떤 반성과 죄의식조차 없다. 저는 이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좀 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모든 인터뷰에 다른 매체 나가서 누누이 언제나 빠짐없이 한 얘기가 반드시 민정수석실, 그리고 제2부속실, 그리고 특별감찰실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각지대, 그것이 없는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여사가 이런 모든 국정농단, 인사청탁, 이권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지적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소해서 뭐 시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생각하지만 임세훈 소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예. 예, 제가 요즘 나오는 네. 뭐 제2부속실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볼 때 특별관 뭐 관찰관실 이런 거는데 제2부속실을 만든다면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로 이전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현재 김건희 씨를 이대로 놔두고 무슨 조치를 취한다 한들 김건희 입김이 적어질 수 없어요. 다만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 어떻게 제2의 어떤 뭐 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 다시 나갈까 지금 호시탐탐 그런 거 기회만 노리면서 거기 있을 지경인데 지금 제2부속실 만들면 대통령실 권력이 제2부속실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은 김건희 하수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윤석열이 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삼각 으로 보면 위에 김건희가 있고 우측에 윤석열이 있고 좌측에 지금 한동훈이 있는데 지금 이 삼각이 무너지려고 약간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결국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우리가 뒤집어 볼 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는 하루빨리 뭐 서울 구치소든 어디 뭐 어디로 가서 구속시키는 거 이외에는 대한민국 국정이 안정될 수가 없다. 예. 김건희 씨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예. 요녀 마녀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굉장히 긴급하게 저희 네 사람이 만나게 돼서 내용 조율을 심지어 하고도 만났는데 각자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방송 시간을 좀 오버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 방송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될 일인데 여당 쪽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야당이 추천해야 임명하겠다는 얘기라서 이걸 임명은 안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2부속실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백은종 대표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건 지금에 와서 설치해봐야 오히려 더 권력을 더 떠안겨주는 꼴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뭐 제가 관련된 질문은 거의 다 소화했습니다만 뭐 모든 방송이 다 그런데요. 방송 끝날 때쯤 되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재형 목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뭐 제 사건도 그렇지만 강성희 의원 사건을 보면서 제가 참 참혹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현직 의원도 저렇게 개돼지처럼 끌어내리는데 예. 우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공권력에 의해서 저분들이 피해를 받고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유족들이 오체 투지까지 하면서 그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눈길도 주지 않았고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토록 절규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사건도 절대 이것은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대한 이제 임기응변으로만 계속 시간 끌기 작전으로만 가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국민들이 들고 불길처럼 들고 일어나서 정권 교체의 열망의 모습을 본때를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그나마도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관저 앞에 오후 2시부터 시위가 있고 시청 앞은 또 시청 앞대로 있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들 이제 아이들까지 끌고 나와서라도 추운 겨울이지만 모두가 나와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하고 이런 아주 파렴치한 정권을 심판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예,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아마 그 백은종 대표께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니 제가 좀 발언 좀 할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예. 심한 비하하는 욕설이 네가 윤석열이냐.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 그거 서울의 소리도 보도했는데 중고등학생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신뢰도가 23%. 예. 유튜브가 32%. 유튜버보다도 최하야. 대통령. 그 중고등학생들이 77%가 예. 믿지 않는다. 이런 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고 윤석열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지해서 국정을 맡긴다면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아파트 값도 무지연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매물이 서울에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무역은 적자로 돌아서서 지금 건설업 부도들 나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락으로 떨어지고 예,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대한민국이 지금 뭐 현재까지는 뭐 굶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 예, 더 이상 특히 나이든 저같이 70 이상 되신 분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요즘 애들이 영악합니까? 아, 저70 넘은 저보다 좀 초등학생들이 더 똑똑해요. 마무리하세요.
그걸 보시고 네 마무리. 네, 그걸 보시고 에, 윤석열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 미련을 가질 만한 인물들이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 오직 우리가 에, 그 몰아내서 어, 새로운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길이 없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또 유능한 지도자 있으면 새로 세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는 하루빨리 에, 우리가 에, 몰아내는 길 위에는 없다. 다시 한번 강호 교수드립니다. 예, 임세 소장님. 네, 그냥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좋아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경제도 안 좋아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출 무역 수지 그렇고 가계 경제 부채 전부 다 나빠졌습니다. 좋아진 건 딱 하나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가족 일가의 안위와 경제적 경제력. 저는 이것만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이렇게 이용하고 국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불행은 모조리 다 국민에게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 택시를 타거나 어딜 가도 다 먹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디올백 받고 술 먹느라 지각하고 뭐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감당하기 힘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남북관계는 어떻고요? 거기는 예, 예. 파탄 예. 났고 예. 심각합니다. 예, 세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어, 이 자리는 서울의 소리가 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다섯 가지를 백은종 대표께서 어, 대표로 어, 낭독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 공개해 주시죠. 예, 어, 제가 서울의 소리 대표이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 공식 입장을 대통령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하나, 김건희 뇌물창고 공개하라. 둘, 김건희 수사 의뢰하라. 셋, 김건희 인사청탁 수사 의뢰하라. 넷, 정치 공작이면 서울의 소리 고발하고 불법 촬영이면 취재형 목사 고발하라. 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에, 김현 경호처장 경질하라. 아, 저희 공식 입장을 대통령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예. 어, 앞서서 다 저희가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어봤던 내용이고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어, 일요일 늦은 시간에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훈 소장,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